사실 여기 오늘 네 번째입니다. 다른 앙상블로도 오고 피아노 트리오 또 바이올린첼로 이렇게 듀오도 오고 오늘이 벌써 네 번째가 됐네요. 금요일 날 이렇게 경치도 좋은 곳에 진짜 음악 들으러 오신 분들 삶의 여유를 조금씩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고 저희 연주를 저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시려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신 분들이라 저희가 오늘 정말 기쁘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요 올해로 벌써 8년 차입니다. 네. 독일에서 각자 공부를 했고 여기 와서 만났지만 저희가 이제 음악을 대하는 저희의 진실된 태도 라는 공통점을 갖고 저희가 만나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이 베리라는 그 뜻이 베리우스의 베리가 라틴어로 진실 참인데요. 그 단어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멋스럽게 이태리어식으로 변형을 해서 퀄텟 베리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정당 같은 근사한 공연장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나 작은 교회나 저희는 저희 음악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해설을 함께 하면서 클래식 대중화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퀄텟뿐만 아니라 다른 앙상블로도 저희가 확장을 해서 작년에 25회 했고 그 전에는 27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팀워크는 아주 좋습니다. 네. 첫 곡으로 사랑의 인사 너무나 잘 아시는 곡이라 저희가 가볍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 곡으로는 비발디 4개. 원래는 바이올린 콘체르토인데요. 바이올린 솔로 바이올린과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런 곡인데 퀄텟으로 편곡이 된 악보를 저희가 귀하게 구해서 비올라 선생님이 새소리도 연주를 하시고 원래 오리지널에는 없지만 그렇게 저희가 굉장히 풀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가 하는 것만큼 똑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 3악장씩 3, 4, 12, 12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이지만 저희가 가장 유명한 그 한 악장씩만 그리고 또 이게 세계에서 작곡된 최초의 표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마다 새소리 이렇게 자연 현상들을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절에 딱 맞는 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봄은 1악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새소리 여기서도 잘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에 가면 새소리가 있는데 새가 세 마리가 노래를 합니다.
Thank you.
가을 하면은 추수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어떻게 춤을 췄나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 즐거워서도 그렇고 힘들어서도 그렇고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와인들을 한 잔씩 걸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해롱해롱해서 비틀비틀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는 이제 잠이 듭니다. 이
많이 칼바람도 불고 밖에는 춥잖아. 이번 겨울에 정말 추웠는데요. 그럴수록 방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더 그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태리 이 시대 옛날에 빌발디가 살았을 때는 아마 분명히 장작불을 벽난로를 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로 이렇게 불을 붙였을 때 튀는 그런 소리를 피치카토라는 주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말 나무가 탁탁 튀는 것 같죠? 또 그리고 얼음이 잔뜩 얼었는데 거기를 얼음판에서 넘어질까 굉장히 조심조심 그러고 가다가 드디어는 꽈당 하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서 전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설을 해서 들면 조금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첼리스트가 잠깐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미국 작곡가 마이클 맥클린이라는